네, 이번엔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내일장 신나는 수익을 노려볼까요? 차트로 차지하는 차이나는 수익, 다 함께 차차차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오리드 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보락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N자 패턴의 어떤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평선이 그 중장기, 단기 이렇게 밑집되어 있는 구간을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한가를 한번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고점을 한번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5일선 부근까지 지금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받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N자 패턴의 어떤 그런 정석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이 하락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적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의 탄력성은 매수세가 더 힘을 받아서 1600원대까지는 무난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배경이 그 대화제약의 그 리포락셀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뒤늦게 이제 이 보락은 원료를 부각하는, 그러니까 원료 물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대장주가 아니라 이동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제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화제약이 단기가열로 좀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단기간 흐름은 보락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 동사의 본업이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본업이 이제 식품 쪽 요식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흡입 요리사라고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런 컨텐츠로 해외 홍보가 식품 섹터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먼저는 삼양식품의 뭐 불닭 챌린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우리 식품 섹터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던 것만큼 이번에 흡입 요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식품 섹터에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이끌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식품 첨가제, 그리고 조미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식품 부가요소 사업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9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렸듯이 1,600원이고 손절가는 1,28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차차차 종목은 N자형 패턴을 그려내고 있는 보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차차차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차차차 종목은 K옵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제가 M자 패턴으로 꼽은 종목인데 앞에랑 조금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의미 있었던 부분은 앞서서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역시나 큰 흐름으로 거래량이 동반해서 조파가 나와줬더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 60일선과 20일선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를 하는 어떤 지지를 체크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5,200원대, 5,500원대까지는 무난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아무래도 STO 요새 좀 핫하죠. STO 즉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이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이 법안 발의의 목적은 토큰의 제도권 편입에 있거든요. 이 STO가 이제 법제화가 되었을 때는 기대되는 시나리오가 미술품 그리고 음악 저장권, 뭐 빌딩 이런 것들을 단일 상품으로밖에 그동안 거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토큰 증권이 이제 법안이 되면 본격적으로 증권화해서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뮤직하우라고 해서 음악 저장권에 대한 증권 투자 플랫폼이거든요. 이 현재 누적 회원 수가 1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K옵션은 본업이 미술품 판매를 조각으로 쪼개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본업에 대한 매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만큼 STO가 법제화됐을 때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매수가는 4,835원 그리고 목표가는 5,200원이고요.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차차차 종목은 K옥션입니다. 조각투자 기대감 속에서 N자형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저희 차차차 첫날을 대표님이 열어주셨는데 벌써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오늘 종목 리뷰는 파마리서치입니다. 제가 첫날에 공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신고가 패턴에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역시나 어떤 그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추세가 굉장히 뚜렷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뚜렷한 종목 같은 경우에 5일선과 어떤 10일선 부근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는 그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3자 배정 유증 납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가 상승 흐름에 어떤 버팀목이 되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상승 눌림 반복을 하면서 목표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CBC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리쥬란 브랜드의 유럽향 판매 모멘텀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리쥬란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글로벌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저번에 목표가가 23만 원 제시해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2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훈 대표의 첫 번째 차차차 종목이었던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2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드 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